해야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다른 이제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뭔가를 또 잘했으면 하고 이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힘들지 않나. 저와는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확실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공부를 하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학부생 수준에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전혀 유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열심히 해도 성공할까 말까라는 말이 많잖아요.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더 본격화가 됐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장이 운영된다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다 따져보면 정말 다 이제 IT나 뭐 IoT 이런 게 다 이제 말 그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 정말 모르는 분야인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인 애들을 모아다가 그 이상인 것들의 개수를 판단을 해서 그게 잘한 것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애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시대가 왔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죠. 다만 이게 옛날처럼 한 가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빨리 변하는 만큼 어떤 지식이 필요는 있었는데 사실 시대가 변해서 거기에 또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계속 공부해야 돼요. 특강 해주시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융합형 인재상이 될 거라고 이제 학문 간의 경계성 없이 모든 걸 다 잘해야 기업들이 뽑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연구실이 이제 캐드캠 위주의 실무적인 이제 강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실무적인 거를 하려고 하니 이제 뭐 3D 프린터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스캐너나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로 한데 올해 메이커스룸이나 공학혁신센터에서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 전공에서는 한 가지 지식밖에 배우지 않는 대신 융합 전공을 이수하면서 마케팅, 창업, 기계, 조선, 전기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 이 부분에서는 이런 인재를 요구하는구나에 대해 상당히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자체가 그냥 와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수업적으로 CAD를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실무진들이 와서 기업에 맞는 핵심 역량이라든지 또 모르는 취업 관련된 데 있어서 물어보시면 정말 흔쾌히 답도 잘해주셨거든요. 학생들의 융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공학적 설계 교육 강화를 위하여 융합 전공과 메이커스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융복합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과정 및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룸은 공학적 설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용 강의실과 3D 프린터, 레이저 조각기, 3D 스캐너 등 학생들이 설계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도출에서부터 제품 완성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연계지원센터는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주 전공 말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